할리우드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한 오션스 시리즈에 출연해 잘 알려진 배우죠. 엄청난 취재 열기와 팬들의 환호에 많이 놀란 듯하죠. 하지만 그렇게 정신없는 중에도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며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이라서 더 화제가 됐는데요. 자, 그가 한국을 찾은 이유, 주연을 맡은 블록버스터 SF 액션 영화 엘리시움 때문입니다. 아, 재밌겠다. 네. 오늘 오전 여의도의 엘리시움 기자회견장에서 맷 데이먼을 다시 만났습니다. 같이 출연했던 배우 샬토 코플레도 함께 했는데요. I just was very excited because I'd never had a chance to come here. And I'm sorry to say we just arrived last night. So our immediate impression of Korea is pretty much limited to this beautiful hotel. It's really and I've been taking pictures so that I can bring them home to my children. It's a beautiful city, you know. So I'm scoping it out this time and hopefully next time I can bring my family. 내 딸의 아빠인 맷 데이먼 씨는 평소에도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헐리우드 딸바보 아빠의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죠. 안녕하세요. A lot of my friends in South Africa are very jealous that I'm going to the country of Gangnam Style. It's very big in South Africa. As I mentioned, I have four kids. We all know about Gangnam Style. Everybody knows Gangnam Style. 샬토, 맷, welcome to Korea. Thank you. Yo. Thank you. High five. Yo. Wow. 저런 호흡이 아주 잘 맞았어요. 근육질 몸매가 하이파이브. 영화에서 보니까 너무 멋지신데 얼마나 운동을 하시면 그렇게 근육질 몸매를 좀 만들 수 있는지. Graphic novel that Neil gave to me, there were pictures of the Max character and what he wanted him to look like. That's obviously not how I normally look. So I went to the gym for about 4 hours a day with a really good trainer, put on a lot of muscle and basically went on a diet for a number of months and didn't eat any of the food that I love to eat. Matt? Do you remember me? I can't even see you. At the airport yesterday, I gave you some present. Yes. Oh, remember me? 자, 어제 맷 데이먼 씨를 만나러 제가 공항에 직접 갔었습니다. 기프트 포유. 자, 제가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다행히 받아주셨어요. 자, 과연 무슨 선물일까요? 바로 한국에서 센스 좀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국어 안내판입니다. 네, 그거 아직 가지고 계십니다. Yeah. 네. You gave? 아, you 갖고 있어요? You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계세요. 네. 귀요미? 귀요미? 귀요미를 하셨어요. 한국 팬들 만나면 귀요미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없는데 저한테 주셨으면 은근 부러우셨나봐요. 다음에 샬토 씨 선물도 준비할게요. 네, 데이먼 씨 이제 한국에 자주 놀러오세요. 제가 한국어 많이 많이 가르쳐드릴게요. 요즘 한 번은 봤을 이 헬멧 아시죠? 점핑! 예, 점핑! 예, 에브리바디! 초등학생, 아저씨, 외국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 트렌드 모르는 당신 열풍 취재해요! 헬멧을 장착하고 가요계에 불시착한 다섯 명의 4차원 소녀들! 트레이닝 위에 치마를 입어줘야 백전의 완성이라는 진격의 걸그룹 크레용팝! 불과 1년 전에 데뷔한 신인 아이돌인데요. 지금 크레용팝 열풍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재밌고 통통 튀는 안무와 중독성 강한 가사에 매료된 대한민국! 호주와 미국 등 해외 언론에서도 월드스타 사인을 이을 K-POP 스타로 크레용팝을 지목했답니다. 인기를 좀 느끼고 있나요? 어때요? 요즘에 막 커버 영상이나 네. 또 팬분들께서 응원 소리 들으면은 네. 조금 조금씩 실감을 하고 있고 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깜짝 아 진짜요? 네. 신인 아이돌에게 이례적인 패러디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요즘 대세 야구장을 들어다녔다. 장소 불문 직업 불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점핑 점핑 댄스. 국민 댄스 기운이 팍팍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레용팝의 치명적인 매력은 뭘까요? 모자 쓰고 좀 특이한 컨셉으로 나와서 그래서 귀여운 것 같아요. 컨셉 자체가 다르고 특이하니까 코믹 댄스 막 그런 것 때문에 뜬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나와서 또 귀엽게 춤추고 하니까 삶의 활력소가 되죠. 지금껏 없었던 신선한 컨셉 탄생 비화가 궁금합니다. 원래 저희가 트레인복이 저희 마크였어요. 네. 크레용팝은 트레인복 아이돌이다 이렇게 마크가 붙여 있었는데 네. 너무
걸그룹스럽지 않다고 네. 또 대표님께서 치마를 입혀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트레이닝복 바지에 네. 치마를 이렇게 걸쳐서 입었습니다.